자, 이번에는 화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일 시스템은 그 하드디스크나 그 CD롬과 같은 물리적 저장소로 관리하는 화일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화일이나 자료를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관 또는 이제 조직적인 체제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눅스 화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도는 즉 아래와 그림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트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부트 블럭 아래에는 블럭 그룹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트 블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슈퍼 블럭과 그룹 디스크립터와 블럭 비트맵, 아이노드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블록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슈퍼 블록은 그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시스템 관련 정보라는 건 블록의 크기나 총 블록의 개수, 블록 그룹 개수, 뭐 아이노드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것을 슈퍼 블록이라 보면 되시고, 그룹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것은 각 블록 그룹을 관리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 비트맵이나 아이노드 부트, 그러니까 비트맵 번호 등을 이제 이 디스크립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블록 비트맵입니다. 이것은 그 블록들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이노드 비트맵이라고 하는 것, 즉그 중에서 이제 아이노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화일의 제어 정보나 이제 블록 포인트를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화일에는 고유 번호가 붙여지게 되는데 그 번호뿐만 아니라 화일 형태, 크기, 위치, 소유자 정보 등 같은 화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이노드에 저장이 돼서 그 화일을 제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아이노드 비트맵은 그 아이노드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 아이노드 테이블은 각각의 아이노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노드 디스크립터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화일 시스템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눅스는 다양한 화일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리눅스 전용 화일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XT 계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에 이제 EXT라고도 얘기를 했고, EXT1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이건 초기 리눅스에서 사용했던 화일 관리자입니다. 얘는 그 2GB 데이터까지만 컨트롤할 수 있고 화일명도 255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화일명 지정하는 거는 화일명 지정 시 어떤 화일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일명 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확장자를 그 화일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화일명의 사용 지정 문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XT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노드 수정이 불가해서 즉 화일에 대한 제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EXT2는 그 EXT1 다음에 나온 버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 EXT가 그 2GB 데이터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고용량 디스크도 컨트롤할 수 있게, 제어할 수 있게 설계된 화일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EXT3인데, 마찬가지로 EXT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저널링 기능을 지원하게 된첫 번째 화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널링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보통 로그 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널을 다른 말로 로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그를 보고 시스템의 상태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기능들, 그러니까 로그를 지원해주고 그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의 상태를 안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화열 시스템 EXT3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EXT4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EXT2나 EXT3와 호환이 가능한 버전이고요. 그리고 최대 16TB 화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4비트의 기억 공간 제한도 없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들은 EXT4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리눅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널링 화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널이 뭐냐면 로그를 보통 저희가 저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널링 화열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이 저널이라는 로그를 보고 시스템 전 상태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상태를. 그리고 그러다가 저널이라는 로그에 그 시스템 상태를 저장하고, 만약에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이 저널 정보를 이제 검사를 하고, 그 저널을 베이스로 해서 화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 저널링 화열 시스템으로는 EXT3나 4, 뭐, FX, 그러니까 XFS나 JFX, 레이저FS, 이런 다양한 화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JFS를 살펴보시게 되면, JFS는 IBM사에서 만든 독자적인 저널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GPL 라인 센스를 공유하고 있어서 현재 리눅스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XFS는 Extended File System의 약자로, 이거는 이제 고성능 저널링 시스템입니다. 특히 64비트 화열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서 높은 확장성이나 처리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화열 수하고는 상관없이 시스템이 이제 다운되는, 즉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도 신속하게 복구나 재시작이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 레이저 FS는 독일의 한스 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시스템인데, 이게 복원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서, 물론 JFS나 XFS도 많이 사용되지만, 레이저 FX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널링 화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화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파일 공유나 뭐 프린트 공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네트워크 화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 공유를, 네트워크 공유 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화열 시스템으로는 대표적으로 SMB와 CIFS 그리고 NFS가 있습니다. 보통 SMB는 서버 메시지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화일이나 프린트 공유를 할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화일 시스템입니다만, 삼바 화일 시스템에서도 SMB를 이용해서 이기종 운영체제, 즉 윈도우와 리눅스 사이에서 자료를 공유할 때도 이 SMB를 사용해서 자료 공유들, 이기종 운영체제 간에서도 원활하게 네트워크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운영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IFS는 커먼 인터넷 파일 시스템의 약자로 SMB를 확장한 화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엔 NFS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화열 시스템으로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공유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주로 동기종, 그러니까 SMB는 이기종 운영체제 간에서 화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에 NFS는 동기종, 같은 기종 운영체들 간에 화열 공유를 할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눅스 화열 시스템은 PET이나 VPET, MPPET
FAT30이나 NTFS 같은 MS에서 지원하는 화해 시스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ET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MS 운영체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그 NT 계열, 인도 NT 계열에서 보통 사용했던 그 화해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VPET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PET 화해 시스템을 확장한 것을 VPET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PET의 단점인 그 용량, 그러니까 뭐 하드 용량이나 이런 그 디스크 용량의 제한, 그러니까 관리 영역에 대한 제한을 해결하다 보니까 PET보다는 그 디스크 관리 영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화일명 지정하는 거에도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VPET, 그 EXT처럼 VPET도 이제 화일 이름을 최고 255자까지 만들 수 있고, 그 대소 문자를 이제 VPET 같은 거는 이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은 EXT하고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PET이나 PET, VPET 같은 경우는 MS 쪽에서의 그 초기 화일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 리눅스에서는 EXT와 동급 형태라고, 특성이 동급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PET32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MB를 확장한 화일 시스템인데요. 윈도우 9호나 9.8, 미 같은 데에서 주로 사용했던 화일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 저장할 수 있는 화일 용량을 이 32기가 이상은 이제 관리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그 다음 버전인 NTFS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NTFS는 이제 가장 안정적인 MS 계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화일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용량 화일을 저장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16X바이트 정도까지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기존 그 그러니까 PET32보다는 대용량의 화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MS 계열에서는 대부분 NTFS를 화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눅스에서도 이 NTFS는 사용할 수 있게 지정을 해놓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ISO 9660 화일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1988년에 제정된 표준으로, 그러니까 CD롬을 관리해주는 표준 화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엔 UDF입니다. 이것은 유니버셜 디스크 포맷의 약자로 광학 매체용 화일 시스템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SO 9660을 대처해서 만든 DVD에 대한 화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PFS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운영체제 중에서도 OS2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IBM에서 공동 개발한 화일 시스템으로, OS2 운영체제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화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화일 시스템 관리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운트라는 명령어를 보겠습니다. 그 마운트는 그 특정 그 디바이스를 디렉토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장치와 디렉토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보통 저희가 마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눅스는 그 PMP 기능을 지원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부팅 후에 이제 수동으로 마운트를 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운트 관련된 그 시스템 정보는 etcmtab이라고 하는 화일에서
마운트된 블럭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마운트 설정은 옵션 뒤에 디바이스명이나 디렉토리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옵션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VPAT이나 EXT 계열이나 ISO, 뭐 SMB 이런 것들을 이제 옵션 T를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운트를 해제할 때는 UMount라는 거를 이용하셔서 그 설정된 마운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젝입니다. 그 이젝은 이동식 보조기억 장치, 뭐 예를 들면 DVD나 CD-ROM 같은 매체를 미디어에서 해제하고 제거하는 명령어입니다. 특히 이젝 옵션 R은 CD-ROM을 리젝할 때, 그러니까 제거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옵션 F는 플로피를 이제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옵션들입니다. 다음은 그 명령어 F디스크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리눅스 설치하는 과정에서 잠깐 보셨는데, 새로운 파티션을 생성하거나 기존 파티션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파티션에 그 파일 시스템을 지정할 때 보통 F디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 F디스크 명령어는 한 번에 한 디스크에만 적용이 돼서 수행할 수가 있고요. F디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디스크에 파티션을 나눌지 먼저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은 명령어 MKFS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F디스크를 통해서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파티션의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MKEFS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역시 EXT2나 EXT3, 4 타입의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이제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명령어 F디스크를 통해 파티션을 나눴다면, 나눠진 파티션의 파일 시스템을 지정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MKFS고 또 하나는 MKE2FS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파일 시스템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FCK입니다. 이것은 파일의 무결성을 점검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변조가 있었는지 이러한 이제 이상 유무를 그러니까 오류 체크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오류 발생한 파일들은 로스트 파운드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일시적으로 생성이 돼서 오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FSCK에서 점검하는 내용은 저널 로그를 점검하거나 아이노드나 간접 데이터 블록, 파일 크기를 점검하거나 디렉토리 항목 등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명령어 E2FSCK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리눅스 전용 화일 시스템인 EXT2나 3나 4 타입의 리눅스 화일 시스템 형태로 디스크를 포맷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사용하는데, 옵션 P는 화일 시스템을 검사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복구하는 명령어고, 만약에 이런 포맷할 때 옵션 N을 주시면 이제 모든 질의에 노를 줘서 이제 작업을 처리를 할수 하게 합니다. 반면에 옵션 Y는
모든 질의에 대해서 예스로 이제 처리해서 처리 속도를 조금 빨리 낼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명령어 DU인데요. 이건 디스크 유즈의 약자로 디스크별로 디스크 사용량, 그러니까 디렉토리별로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마지막 명령어 DF입니다. 이거는 그 시스템에 마운트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1024바이트 블록 단위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 옵션으로는 HT, 대문자 T, 대문자, 소문자 T, 옵션 A, 그러니까 소문자 A, 소문자 K, 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명령어 DF의 대문자 옵션 T는 파일 시스템 유형이나 파티션 정보를 좀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